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합니다. 이 부분까지겠죠? 구성 클릭합니다. 2D 스케치 마침. 라이트 스케치 라이트 클릭 복사합니다. 라이트 평면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합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합니다. 이 부품만 넘기고 삭제합니다. 삭제. 라이트 클릭 보내합니다.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라이트 클릭 전체 셀렉터 안 되네요. 라이트 클릭 보내. 라이트 클릭 보내. 전체 셀렉터 구성으로 변경. 기본값 노란색 M1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참조할 부품 프로파일 드래그 셀렉터 컨트롤 키 눌러서 셀렉트 합니다. 체크해서 기본으로 변경합니다. 캐드에서 프론트를 보면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위쪽 블록 클릭 클릭 이동해보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부품은 위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공해서 못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용접을 해서 채울 예정이에요. 컨트롤 Z 하고 우선 저장하고 닫습니다. 부품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선택하기 힘드시면 선을 하나 드로잉 합니다. 클릭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이전 뷰로 보겠습니다. 등각으로 봅니다. 참조할 평면 필요합니다. 탑 라이트 클릭 복사 매트 클릭, 저 넣기 합니다. 이상하게 붙여지네요. 컨트롤 Z 키 누릅니다. 라이터, 스케치 마칩니다. 라이터 평면 클릭해서 스케치 작성하거나 탑, 라이트 클릭, 복사. 탑 평면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우측면도 평면 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합니다. 라이트 클릭 삭제합니다. 필요한 부품, 필요 없는 부품 삭제합니다. 라이트 클릭 보내합니다. 구분 가시죠? 라이트 클릭 라이트 클릭 보내 라이트 클릭 보내합니다. 전체 셀렉터 기본값 노란색 0.1로 체인지합니다. 전체 선택
구성으로 바꿉니다. 답비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탑에서 필요한 부분. 서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 누르고 쉬프트 눌러서 홀드 합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필요한 부분 드래그 셀렉터 추가합니다. 이쪽은 기본 컨텐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형식에서 구성 클릭해서 변경합니다. 스케치 마침 홈으로 보겠습니다. 평면을 돌출을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돌출 시에 참고할 작업 평면 생성합니다. 그리고 위쪽 돌출 시에 참고할 평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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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클릭 옵션 반전합니다. 그럼 지금 이 부품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클릭합니다. 프로파일 클릭 범위 4로 변경합니다. 세솔 리더 오른쪽 클릭합니다. 작업 평면 첫 번째 두 번째 확인 돌출 아래에 스케치 가시성 켭니다. 돌출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반복합니다. 위쪽 평면 잘라낼 닫힌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사이 혹은 전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클릭하셔야 됩니다. 대화 상자 차집합 클릭 확인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른쪽 뷰를 이용을 해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참조할 작업 평면 갑자기 이렇게 커지네요.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클릭 클릭 라이트 클릭 작업 평면 반복 끝점 클릭 클릭합니다. 라이트 클릭 옵션 반전 라이트 클릭 옵션 반전합니다. 오른쪽 프로파일 작성해서 돌출 취소합니다. 지금 열려있네요. 클릭 스케치 편집 클릭 언체크합니다. 왼쪽 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캐드에서 확인했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 부품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품이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다음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선택해 볼까요?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잘라졌나요? 이 부분 의미 없습니다만 잘라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 잘리네요. 취소합니다. 구성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르기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작성 패널부터 돌출 취소합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셀렉터 구성 변경합니다. 스케치 마침 돌출 취소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구성 스케치 마침 돌출 클릭 스케치 편집 라이트 클릭 삭제하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라이트 클릭 삭제하겠습니다. 우측면도 정확히 보고 수평선 하나 드로잉 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스케치 마침 돌출 이제 선택이 되네요. 홈으로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셀렉터 왼쪽 뷰에서 사이 클릭합니다. 세솔 리더 클릭 클릭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품이 생성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첨단 스케치 가시성 켭니다. 보시면은 탭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스케치에서 지금 편집 블록 편집 모드입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이 부분 M8 탭입니다. M8 탭 쓰러 오른쪽 뷰 클릭합니다. 스케치 작성 형상 투영합니다. 클릭 클릭 점을 클릭했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전체 선택해서 구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케치 마침 수정 패널부터 구멍 중심 선택합니다. 크기 M8 전체 관통 확인합니다. 왼쪽 뷰에서 확인 탭 작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면 보겠습니다. 평면 가시성이 꺼졌네요. 라이트 클릭 가시성 켭니다. 탭 작업 예정입니다. 클릭합니다. 스케치 작성 지우겠습니다. 형상 투영 중심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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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클릭합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